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서는 믿음 가지시길 바라며 11월 마지막 주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만나교회는 지난 20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함께 지켜갑니다. 주말 예배와 수요 공감 예배는 별다른 사전 신청 없이 좌석의 20%만을 개방하고 매일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성전 기도는 운영되지 않지만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 장학선교회 주관 제13회 향림 설교대회가 12월 11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총 6명의 감리교 전도사님들의 설교 중 실시간 링크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설교 대회를 통해 훌륭한 목회자와 설교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병삼 담임 목사님의 신간 텅 빈 경건이 출간됐습니다. 아프니까 복음이다 설교 시리즈의 내용을 담은 이 책을 통해 아프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의 촛불을 환하게 밝혀주세요.